마지막에 봤을 때 결과는 결과는 나중에 공개하고 이거 자켓까지 입었을 때 무게를 다시 보자고 자켓 입었을 때 안녕하세요. 효정인의 나이프 스타일입니다. 한파 예보가 있는 추운 날이긴 한데요. 해가 있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도 할 겸 가까운 곳으로 다녀올까 해요. 출발 전 겨울 투어복 무게가 너무 궁금해서 측정해 봤는데요. 역시 무게가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날씨는 대체로 흐리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체감 온도는 그리 낮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용담대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용담대교는 2002년 아름다운 도로체호수상,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우기 100선에 선정됐어요. 자주 다니는 너무 멋진 대교입니다. 현재 기온은 0도이네요. 양평 만남의 광장에 도착했어요. 오늘 같은 날 라이더 분이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역시나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에 바이크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볼까 합니다. 용문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바이크 카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 검색을 해봐.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와인 이쪽인가? 맞아? 자,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음 좀 더 가야 되지. 한 11분 정도 더 가야 되니까. 열선 여기 열선 히터 열선 시트 그리고 이거 디플렉터 이거 상단 하단 디플렉터 바람이 안 들어와 이게 이렇게 하면 바람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바람 바람 여기도 퍼져서 나가고 히터 이 정도 하면은 앞에 얼음 있다 봐봐 눈하고 여기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이런 거 위험해 이런 게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자, 다시 출발. 천천히, 천천히. 오, 천천히. 여기가 아니었어. 한겨울에는 웬만하면 큰 길로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눈 많이 내리고 그 다음 얼마 안 됐을 때는 월요일에서 블랙아이스 그런 거 막 많아. 항상 겨울에 타는 거는 항상 더 안전하다 많이 신경을 써야 돼. 눈에 안 보여 미끄러운 거 얼음 살얼음 같은 거 있잖아. 항상 안전을 좀 더 신경 써. 자. 아, 여기 맞아, 맞아, 맞아. 있어서 헷갈린 거지. 맞아. 네. 자, 왔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무슨 휴게소였더라? 이걸 개조했구나. 안녕하세요. 저쪽에서 여기 베스트 수제 바닐라 빈 라떼. 멋있다. 봐봐. 사줘. 이거 딱 내 스타일인데. 해야 된다 말이야. 인도 가야 돼. 오, 가격대도 뭐. 아, 이 클래식한 거. 그치? 야, 뭔가 사연이 많은. 노력이 아니죠? 사연이 많으신 것 같아. 와, 연수 진짜. 대단하다. 어, 근데 이게 뭐지? 네인조 아이군. 아, 그래. 아, 나라랑 어울리나? 안 어울린다고? 이렇게 누워서 타면은 배에 닿겠는데? 여기? 배에 닿을 것 같아. 배에 닿으면 손이 안 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봐봐, 여기서 배에 닿으면은 손이 안 닿아. 아이디어네. 그래, 저게 제일 멋있다. 그래도 그래도 저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뭐야? 여기 봐라, 여기. 마음에 들어? 이걸로 사줘? 응? 저게 아니고? 저거 아니고, 저거? 저거 아니고. 여기 마음에 든다고? 조심해. 근데 이 거기 있다고? 멋있다. 잘 꾸며놨네, 그치? 근데 한파특보 추위가 곧 몰려온다. 천천히.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해서 도는 거야, 이렇게 들려. 아, 우리가 올라올 때 그 길이구나. 그러니까. 아, 야, 괜찮네, 길이. 다행.
사인 카페 여전 용머리 휴게소를 리모델링해서 오늘 저녁에는 한파 특보가 예보되어 있고 날씨가 이제 확실히 또 점점 추워진다서 적당한 거리 갔다 오는 것 같아. To find a reason why we can't move on. I think we're scared to be alone. We had our times, but now I know that they are gone. Wonder how it feels to fall asleep and love the one that's next to me. I don't know why I'm stuck around with you.